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냐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공하는 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시공하는 작은 창문 하나를 현재 어제 덧방 시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제 6분 정도 걸려요. 이제 5분, 6분밖에 안 걸린다, 6분. 자, 이거 창문 덧방 하는데 6분밖에 안 걸립니다, 6분. 근데 아니고 평당 만 원이다. 그러면 30평 되면 30만 원이잖아요. 근데 30만 원 받고 30평 때 제가 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은 여기 보조 일꾼 저기 뭐야 알바비 일당 줘야 되고 재료비, 자재비 포함 경비 한 15만 원 들어가는데 하루에. 그럼 뭐한 25만 원 나가면 저는 5만 원 남겨 먹으라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안녕하세요. 우아한 쿠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기 김포 장기동 청송 현대 홈타운 3단지 아파트에 이틀째 왔습니다. 어제 와서 한 3분의 2 정도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작업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외부 코킹 시공하시려고 알아보시다 보면 가격 차이가 문의하는 곳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저도 이제 상담할 때 고객님들께서 많이 그 점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업체마다 또 사람마다 가격 차이가 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오늘 좀 상담할 때 항상 제가 명확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또그 외에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요 설명하는 영상을 간단하게나마 좀 촬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냐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공하는 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시공하는 방식을 말로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직접 보여드리는 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어제 이 창문을 덧방하는 시공을 촬영을 했어요. 어차피 오늘 와서 여기는 여기는 이제 58평대라서 하루에 끝내지 못하고 이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약한 3분의 2 정도 작업을 다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틀차 작업을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창문은 다시 제거를 하고 다시 시공을 하면 되니까 이 작은 창문 하나를 현재 어제 덧방 시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제 촬영해놓은 영상이 오디오 품질이 좀안 좋아가지고 그 장면을 메인으로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어제도 설명을 조금 했는데 지금 여기를 올 제거 시공을 하면서 부가적인 설명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덧방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간단한지,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어제 찍은 영상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시지요. 지금 제가 아저씨가 지금 풀풀이로 뭐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운데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양해를 바라고요. 조금 시끄러워도 지금 어차피 제거하기 힘드니까 여기까지는 안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덧방을 칠게요. 자, 지금이 4시 23분. 나오지? 나왔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아, 흐렸어, 흐렸어. 꺼졌다. 예, 네, 나왔어요. 4시 24분. 자, 그래서 비교적 양심적 덮방 시공을 하는 사람의 컨셉으로 제가 해볼게요. 자, 여기. 어차피 내일 다시 할 거니까. 자, 아까 몇 분이었죠? 거의 24분이었는데 25분 거의 다 돼서 시작했거든? 그러면은 지금 4시 31분. 6분 정도 걸려요. 이제 5분, 6분밖에 안 걸린다. 6분. 자, 이거 창문 덮방하는데 6분밖에 안 걸립니다. 6분. 네, 잘 보셨나요? 지금 여기 이 창문 하는데 사실 한 6분이 채 걸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 윗부분에 칼질 간단하게 할 곳, 칼질도 살짝 했고, 새솔질하고 선풍기 불고 프라이머 도포하고 이제 실리콘까지 이렇게 넓게 도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할 건 다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늘 여기가 이제 이튿날인데 다 잘 굳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뭐 사실 덮방한 건지 아니면 제거하고 시공한 건지 여기는 일단 지금 네, 더 복잡해지니까 놔둔 상태고요. 솔직히 모르시겠죠? 지우군 아시겠어요? 여기 이거 덮방 친 건지 제거하고 시공한 건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죠? 일반인의 일반은 보기 힘드나. 아, 딱 보면 아나요? 지우는? 예. 역시 일반인이 봐서는 구분을 못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현재 덮방을 해놓은 거고 저쪽은 제거 시공을 한 겁니다.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구간을 전부 제거를 하고 시공하는 거를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거를 한번 보시죠. 이제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작업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찍을게요. 잘 나오는 데서 편하게 찍어. 여기가 각이 잘 나와서. 어제처럼 시간 필요한 거. 지금 어두워. 안 나왔어? 아, 나. 자, 지금 딱 1시입니다. 시작. 1시.
자, 지금 실리콘 몇 개 썼죠? 두 개 다 쓴 건가? 그쵸. 두 개 썼죠. 하나 남아있던 거 두 개 하고 약간 더 쓴 거지. 두껍고 넓게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꾹꾹 잘 눌러주는 것도, 압착 과정을 잘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쪽 깊숙이 구석구석에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자, 이 물구멍은 절대 막으면 안 되고요. 여기는 크랙이 있어서 좀 보수를 해주겠습니다. 결국은 실리콘은 약 두 개 반 정도 들어갔어요. 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모양을 잡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줘야 안에까지 아주 그냥 꾹꾹 밀착이 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고. 야야, 장갑. 아. 네? 이물질을 묻히고 있어. 제가요? 어허. 아, 이거. 자. 이런 것도 못 넘어가지. 자. 자. 지금 시간이 네, 47분입니다. 아, 안 보인다고? 여기 빛이. 됐다. 야야야. 지금 1시 47분인데 중간중간에 뭐 이제 아니, 잡아. 뭐 조금씩 이렇게 설명하고 뭐 부가적으로 하는 그런 거 뺀다 해도 약 40분 정도는 걸린 거예요.
이거 창문 하나 하는데 40분 정도 걸렸고 실리콘은 두 개 반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더 들어갔고 실리콘은 2.5배가 들어간 거예요. 네. 자, 이러면은 한 30평대부터 40평 초반대까지는 하루에 이렇게 시공하면 두 집을 못해요. 예.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제 한 덧방 시공을 하면은 요 창문 하나에 6분 걸렸거든요. 6분? 그러니까 지금 요거 58평? 요것도 하루 안에 충분히 끝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이제 30평대 정도는 오전 내에 한 두세 시간이면은 사실 아주 여유가 넘치고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에 두 건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 건밖에 못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당 만 원이다. 덧방 시공. 아, 덧방 시공이 아니고 평당 만 원이다. 그러면 30평 때면 30만 원이잖아요. 근데 30만 원 받고 30평 때 제가 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은 여기 보조일꾼, 저기 뭐야, 알바비 일당 줘야 되고, 재료비, 자재비 포함 경비 한 15만원 들어가는데 하루에. 그럼 뭐 한 25만원 나가면 저는 5만원 남겨 먹으라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왜 저렴하게 하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덧방 시공을 하면 하루에 솔직히 3건까지도 칠 수 있어요. 저는 일도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올 제거하는 시공을 사람들이 잘 안 하고 덧방 시공 위주로 싸지만 가격으로 그렇게 막 경쟁해서 하는 이유는 그게 힘도 덜 들고 이제 몇 건 치면은 단가도 얼추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 덧방 시공에 비해서 저는 가격 차이가 약 두 배 정도 아마 날 거예요.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것과 덧방 시공을 하는 거는 약 두 배 차이의 그 수명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더 상당히 많은 더 긴 수명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공 방식에 따라서 그 이 실리콘이 얼마나 버텨 주는지 그 수명이 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 차이, 시공 방식 차이 요 사이에서 뭐 나는 싸게 여러 번 하겠다. 근데 물론 덧방도 두세 번 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덧방해도 누수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야 되고 나는 싸게 여러 번 하겠다. 또는 한번 제대로 시공해서 10년 이상 쓰겠다.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근본적인 방식으로 시공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고요. 저는 이 섭리를 아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더 비싸도 저는 이렇게 시공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 여기 덧방촌은 창문 올 제거하고 새로 시공을 지금 이제 다 끝냈고요. 문의를 해보면 왜 이렇게 외부 코킹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로 다를까? 두 배, 세 배 이렇게. 그러니까 그 차이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간략한 공정으로 빨리 처리해서 싸게 하루에 여러 번 하느냐, 아니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한 집에 제대로 돈을 받고 제대로 한 집 제대로 시공해서
오래 쓰느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설명이 조금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원고를 가지고 촬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딱 그날 그날 이제 여기 그 오늘 여기 세대 시공 의뢰해 주신 분도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촬영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어떨 때 촬영하고 어떨 때 안 하는 거냐, 이런 기준이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없다, 이렇게 딱 상황에 맞게 어떤 컨셉,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 아니면 상태가 굉장히 심해서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다 라는 점, 이런 게 딱 보일 때 이렇게 즉흥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김포, 경기도 김포 장기동 청송 현대 홈타운 3단지, 저는 여기 옆에 마산동 살고 있어요. 저는 마산동 살고 있고 바로 옆 동네입니다. 여기 오늘 시공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안전하게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실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구독자 한 명 한 명 느는 재미로 삽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우아한 쿠킹의 최 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 뭐야 도망갔어. 도망가면 따라간다. 지우였습니다.